남자가 응? 나와서 그렇게 돌아다니는데 집 사는데 한 명 뭘 했냐? 할 바를 묻는 거예요. 토마스 모튼 신부님은 그런 종교를 이제는 벌써 20세 이후로 내리막길을 걸었다. 내가 내 자신을 수행해서 내가 내 자신을 유지해야 된다. 내가 나 자신을 깨달아야 된다는 이 화두 참선법을 받아들이지 않고는 세계의 종교가 살아날 종교는 하나도 없다. 미국 신부님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한국인으로 태어나가지고 이런 무량타라고 하는 이런 근본 무량을 만들어서 와서 아니 내가 내 마음 모양을 돌아볼 수 있다는 거 그건 엄청난 거예요. 그럼 화두라는 뭐냐? 화두라는 뭐냐? 내가 이번에 미국 놈이가 뭐예요? 미국인이 미국분이 1m93인가 되니까 난 키가 조그만하고 그러면 지방하는데 그놈만 말하는 건 이리 올려다 봐야 되는데 또 들어와서 내 상자 된다니 한국을 찾아와서 말지네. 말하는 그럼 정말 응답 못할 줄 알고 엄청난 말할 거예요. 40살 넘으면 우리나라는 주님 못 되니까 하면 몇 살이냐니까 나는 서툰 영어로 묻는데 지는 한국말로 임자생입니다. 임자생이죠? 왜? 한국말 할 줄 알았다. 왜? 네, 조금 합니다. 내 영어보다 10살이었대. 야 얘기야 너 몇 살이야? 임자생이 몇 살인지 모르십니까? 이러고 앉았단 말이야. 그러면 화두라고 하는 것은 영어, 일어, 한국어, 인간, 축생, 이 세계 그런 모든 것이 태어나기 이전 세계를 화두라고 합니다. 즉 우리 주인을 화두라고 한다. 여러분들 주인이 이 몸뚱이를 이끌고 다니는데 주인을 모르고 있거든. 주인을 모르고. 이건 말로 우리가 너무 지금 현재 물질 문명에 물이 들어버려서 그렇지 정말로 우리가 내 주인을 모른 채로 허수아비가 하자는 대로 저 인형으로 보면 실 잡아당기는 대로 다리 올리고 손 올리고 하는 우리 감정이 놓여가지고 감정 하자는 대로 했다는 걸 어느 날 딱 잡았을 때 자살할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주인 찾아서 떠나는 여행은 정말 아름다운 여행입니다. 자, 주인을 한번 찾아가 보자니 주인을. 여러분들이 가장 존경하는 청담조실 스님이 됐던 삼천조실 스님이 됐던 전강조실 스님이 됐던 부산광장 스님이 됐던 한복헌 스님이 됐던 어느 분이든지 주인 찾은 분, 주인 찾은 분. 여러분들이 눈을 다 감았는데 봉사인데 눈뜬 사람 하나 있어서 부러운 등이 안 떨어지도록 만들고 안내해서 갈 수 있다는 그런 분 하나 있다는 건 그건 일일이 등뿐입니다. 화두참선법을 나는 그렇게 봐요. 화두참선법. 저는 다음 등에도 반드시 여기다 인생을 바칠 겁니다. 여러분들 스님들 볼 때 평범한 건지 당해 보는지 몰라도 한 평생 자기 그림자에 부끄럼 없는 독신이 길을 가는 거 그거 쉬운 줄 압니까? 쉬우면 한번 해보시오. 해봐.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 그런데도 이 손을 사부를 펴가면서 부처님께 다음 생 한두 생이 아니라 몇백 생 지나도 스님이 이 길을 안 가겠다고 할 땐 이 화두참선법 내 마음을 스승 삼고 내 마음을 여인 삼고 내 마음을 벗삼아 걸어가는 일이 얼마나 인류의 등불이라야만 그렇게 하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 그럼 화두참선법을 찾아서 들어간다는 것은 내 주인을 찾아간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내 주인이 뭐냐? 저는 순천 동광사에서